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첫 단추를 풀었지만 이전 대상지인 전남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군공항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전 후보지인 전남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이전 지역, 종전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공항을 옮기려는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사업비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국비가 쓰이지 않는다는 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의 기부대 양여법에는. 근데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군공항이 있는 광주시의 앞으로 개발 사업 방식,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부지 선정 시 주민 투표를 의무화하거나 주민 이주 대책 등을 필수로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광주 지역구 의원 중심의 특별법이 결국 종전부지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지원의 방법, 지원의 절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방부에 일방적인 추진 대신 전라남도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2년 전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산출한 용역 결과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신정훈 의원이 온라인에 떠도는 명단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은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민주당 169명 의원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또 검찰을 향해서도 불법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이 다음 달 1일 광주에서 첫 지방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평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의 사회로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6월 영구 귀국을 앞두고 친 이낙연계 등 비이재명계 세력 결집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문을 갈고 닦는 곳인데요. 어르신들이 다양한 것을 배우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대학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다훈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1교시 체조 수업을 받습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도 마술 공연과 합주단의 연주도 즐기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노인 대학이 3년 만에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모두 다 노래 부르고 좋은 프로로 가질 게 최고 좋고. 각종 만들기 수업부터 영어와 한글 교실, 노래 수업까지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 대학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날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지고 활력도 생기고 젊어지고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해 배움도 얻고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에서 배운 걸 통해 손주들과 더 가까워져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지들 바빠가지고 뭐 지들끼리 영어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부러워가지고 우리 손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안에서만 모두 8곳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만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준 노인대학 덕에 어르신들은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제17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장흥 탐진강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천여 명은 42.195km 풀코스와 하프코스, 단축코스, 건강코스 등 4개 부문에 각각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마라톤 대회와 함께 평화 비둘기 풍선 날리기와 통일기원 오토바이 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려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 전국에서 6천여 명이 방문해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최대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98만여 명이 다녀가며 총 매출액 약 98억 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는 10월 28일까지 모두 30회가량 운영될 예정입니다.